네, 여러분, 지민입니다. 올한 해가 또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, 올한 해는 글쎄요,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한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참뭘 했지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도 한것 같아요. 이제 아무튼 뭐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올해보다는 더 기억 많이 남는 내년이 끝날 때쯤에는 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게 해볼 생각이고 다가오는 신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건강이나 행복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좀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. 뭐 의미야 제 생각에는 각자 부여하기 나름이고 뭔가 순간순간에 더 행복하고 재밌는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뭔가 재밌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재미가 있고 행복하려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거고 내년에는 좀더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할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. 올해도 감사했고 내년도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사랑합니다.